성지에는 많은 신성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하. 제가 말이 좀 길어지겠군요. 더 자세한 건 제 연구자료를 봐주십시오. 연구자료에 지금까지 밝혀낸 것들이 적혀있습니다. 카로스의 연구자료. 불결한 구체. 그것은 말 그대로 불기한 기운을 내뿜는 구체이다. 도대체 어떻게, 왜,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 없으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누군가에 의해 일부러 만들어졌다. 이거 하나뿐이다. 불길한 구체의 불길한 기운은 골렘의 성지에 신성한 기운마저 누를 정도로 강력하며 알 수 없는 괴물들을 생성시키고 공간을 일그러뜨려 접근한 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다시 돌아갈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불길한 구체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불길한 구체는 이 공간을 이동시킬 때 이동시킨 공간에 결계를 생성시키며 이 결계를 뚫는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마침 얼마 전에 그 결계를 발견했으면 무력화 스위치도 찾아냈었다. 현재 나의 집에 스위치를 두었다. 스위치라 그걸 이용하자. 집이 어디죠? 어? 이 아래로 예? 가면 돼. 가서 스위치를 써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 함정을 다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근데 골렘의 성지에 신성 기운이 있었다니. 내가 알기로는 신성한 기운은 신들이 사는 곳에만 있는 거였는데 역시 골렘의 성지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자, 지금의 문제점이 그 누군가가 만들어낸 불길한 구체가 뭔지도 모르고 신성한 기운이 새로 생겼네요. 의문점이. 여기가 카로스의 집이로군. 이제 스위치를 찾아보자. 결계도 보면 근처에 있을 거야. 집이 좀 작잖아. 쓰레기네. 집 작아. 어? 뭐야? 낼 수가 없잖아. 아, 여기 있겠죠?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지하창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을 거야. 얘 지하창고가 집보다 더 넓어. 지하창고에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 어, 여기 있다. 레버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결과를 찾아보자. 우리들은 탈출맵의 컨텐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싸움 수가 줄어들지. 응. 긴 탈출맵일수록 분량이 많이 나오고 재미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네요. 오하오. 여기는 뭐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여기가 결계야. 여기가 결계를 무력화시키는 곳. 결계가 무력. 오. 오. 이렇게 문이 열릴 줄이야. 반전인데? 신기하다. 이제 이것만 누르면. 이제 이것만 누르면. 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반전인데? 돌아왔군. 근데 불길한 구체가 아직 좀 작아지. 어? 그러네. 어? 불길한 구체가 작아졌어. 콜. 설마 또? 안 돼! 그 전에 막아야 해! 안 돼! 막아야 하는데 길이 없잖아! 어쩌, 아, 여기. 옵시디언이야. 우린 사다리 따위 가볍게 무시한다. 어디로 가야 돼? 막아야 할 거. 뭘 이용해서 막아야 되지? 뭘 이용해서 막아야 되지? 구석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구석에 뭐가 있을 거야. 뭘 이용해 막아야 되냐? 어디서 뭘 해야 되는 거지? 그 전에 빨리 막아야 한다는데? 뭘 이용해야 하... 이걸 밟고 빠르게 어딘가를 이동해야 되나? 아 왜? 아, 야 이 멍청아! 오, 됐어. 됐다. 드디어 해치웠어. 어? 또 뭐야? 불길한 구체가 나 팔 좀 잘 쏘는 듯. 또 뭐가 문제인데? 빨리 일로 와. TP 안 됐어? 난 TP 안 됐어. 아, 뭐지? 집인가? 아래로 가보자. 집에. 맞아. 집이야. 근데 이 찝찝한 기분은 뭐지? 뭔가 남아있는 느낌. 정말로 이걸로 끝인 건가? 또 다른 위험이 있진 않은 건가? 아, 이렇게 찝찝함을 남기며 모험이 끝났다. 불길한 구체는 어떻게 됐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불길한 구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다. 오, 다음 예고를 하는구만! 다음 예고의 떡밥이군! 다음 예고를 탈출맵, 하는구만. 골렘의 성지 2, 불길한 기운, 끝. 제작 예정입니다. 3가 나와야죠 당연히. 어? 어? 아이 멍청아. 미안하오.
아, 골라의 성제 2 진짜 잘 만들었네요. 좋았습니다. 1보다 더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퀴즈. 어, 좋은 탈주 맵이었던 것 같아. 정말. 와. 아직 시즌 3가 나와야겠죠. 불길한 고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직 신성화 기운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와, 이 탈주 맵 진짜 시즌 1이랑은 비교되게 발전했네요. 엄청난 발전. 시즌 3 한번 기대해보면 합니다. 좋았습니다. 자, 골렘의 성지 2. 자, 엔딩을 일단 여기까지 봤네요. 골렘의 성지 자체가 엔딩을 본 건 아니고 챕터 불길한 기운이 끝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 기대해보면 합니다, 역시. 다음에는 진짜 길었다. 어, 잘 만들었다. 자, 골렘의 성지 탈출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